그 서울시 교육청 그 채널이 금지되면서 아이들이 어이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의 낯선 행동,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언제 고민해봤냐고. 왜? 고민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야. 나와 이 새끼야 이러면 됐다고. 근데 여성인들께는 독한 말로 쏙 쪼으면 됐다고. 근데 지금은 뭐 어떤 시대가 됐어요? 그런 행동이 전부 다 무슨 법? 아동 학대법으로 전부 다 해당돼. 그래서 그렇게도 못해. 이렇게 제가 빨리 제가 영어과라고 소개해드렸죠? 원서들을 수입한 거예요. 디스아플 겨우 훈육, 결국은 훈육에 관한 거거든요. 훈육에 관한 책을 수입해서 읽고 그것을 연구하고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의 6대 낯선 행동이 있다. 끼떴다, 방장땡이다. 다 같이 시작! 끼떴다, 방장땡이다. 그런데 드라이커스라는 분이 이미 1920년대에 참 이분들 대단하죠. 1920년대에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 애들은 이런 목적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목적? 관심 끌고 싶어. 관심 받고 싶어. 특히 선생님 말에 끼어들고 또 다른 친구들 할 때 말 성년 애들 얘네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런데 드라이커스가 말하기를 기막히게 말합니다. 그런데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 센 척합니다. 센 척해서 버팅. 근데 그래도 실패하면 공격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심을 받기 실패했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현실로부터 도피한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100년 전에 이미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결국 조직 35년 있으면서 끼어들고 떠들고 따지고 방해하고 잠자고 땡땡 치고 하는 것들을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결국은 백이면 아흔아홉 개가 무엇에 비롯되더라? 제가 볼 때, 제가 분석한 사람은 슬퍼.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다뤄 다니는 목적은 뭐냐면 이제 선생님들 굳이 애가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말하고 그럴 때 너 왜 그래? 라고 묻지 말자는 거죠. 백이나 아흔아홉이 뭐야? 슬퍼. 그렇지 않으면 애들은 뭐예요? 뭐 조현병이다. 게임 중독이다. 그러나 역시 백신이 없는 코로나가 없듯이 백신이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소속감과 자존감. 근데 드라이커스도 정확하게 똑같이 저는 체험을 평생 35년간 체험을 통해서 결국은 학급은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소속감을 키워주셔야 하고 또 교과 선생님께서는 다양한 수행평가를 통해서 애들의 끼를 발견해내 주셔야 하고 그게 자유학기제의 근본 취지잖아요. 이 두 가지를 이 백신으로 해서 이걸 잡을 수 있다. 제가 발견한 독서입니다. 그럼 퀴즈 성공 두 개밖에 안 나오네. 인지가 많네요. 자, 그런데 애들이 이 안에서 찰랑찰랑 이 안에서 수영을 하고 놀아야 되는데 이걸 넘어서는 애들이 그런 애들은 이렇게 딱 막아줘야 된다. 무엇으로 막아줘야 된다? 이 선을 넘어설 때 친절하게 소속감을 키워주고 자존감을 키워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요 선을 넘어선다. 그럴 때는 어김없이 이걸로 딱 막아줘야 됩니다. 무엇을? 규정. 어? 무슨 규정? 정답입니다. 이게 어려운 건데. 선생님 생각해주세요.
출신. 네, 생활 지도를 3년 이상 하는 우울증 걸립니다. 생활 지도 기준. 그런데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보면 선생님들께서 생활 규정을 잘 모르시더라. 근데 애도 모르고 학부모도 모르고 선생님도 몰라. 그리고 또 실은 생활지도부로서는 자꾸 생활규정 위반으로 해서 넘어오는 게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내버려두면 이게 슬럼화 돼버려요. 그래서 좀 초반에 좀 어렵더라도 좀 지금 저를 그 생활규정 그 애들의 낯선 행동 때문에 저를 불러주셨다면 그래도 고민이 선생님들 사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생활지도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단호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생활 규정에 선생님, 우선 선생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 경우에 그 학교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 이래 왜 있어? 이렇게 교사에게 대들거나 뭐뭐 한 경우 교내 봉사, 사회 봉사 뭐 이런 거 있죠? 요거를 가장 좋은 거는 플로터로 대형 출력해서 교실마다 다 붙이셔야 돼요. 붙여놓고 애들이 수시로 인식하도록.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다 B4로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이야기 되면 제도 기간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안개야 너 지금 선생님한테 선생님 교사 선생님 지시를 무시했네. 교내봉사부터 사회봉사까지네. 이렇게 애들에게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제가 일반 고등학교, 연목고등학교에서 생활지도 부장하면서 생활지도가 붕괴되는 걸 봤어요. 이게 학교가 아니야. 그래서 그때 제가 해놓은 것이 생활지도. 그리고 두 달을, 특히 수업과 관련된 거는 두 달을 제가 매주 선도위원회를 열어버렸어요. 웃으면서 징계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한 두 달 지나니까 학교 꼴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규정 괜찮죠? 한번 이야기 준비하셔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담임선생님이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교사 지시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돼. 마지막 퀴즈. 그러면 근데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교사가 갖는 가장 위대한 무기가 있으니 이것이다. 무엇이다? 이거 쉽게 안 나오는데? 제가 당황스러워요? 선생님은 생활지도에서 단박이 돼? 전 공부였기 때문에 생활지도가? 저는 그렇게 표현을 비유를 합니다. 우리 교사에게 아이들을 훈육할 수 있는 상권총이 있다. 그게 뭐냐? 왼손으로 쏠 수 있는 게 바로 생활기정이고 오른손으로 쏠 수 있는 게 바로 생활기록부란 칭찬의 무기다. 칭찬의 무기. 그런데 칭찬하려면 식상해. 선생님도 얼굴 금방 긴장 풀려. 왜? 긴장할 게 없어. 아니, 칭찬할 게 없어. 그렇죠? 그렇죠? 생활기록부에 당장에 지금은 뭐 생활기록부가 지금 시즌은 아닙니다만 이제 쓴다고 할 때 좋은 칭찬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될까? 네, 고민 제가 좀 이따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